자, 역사는 최패서. 아, 또 모처럼 제가 또 이 분필을 들고 네. 이 칠판 앞에 섰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나라들을 제가 지도를 한번 좀 그려볼 텐데요. 또 이 큰별쌤 지도가 또 유명합니다. 어, 뭐지? 야! 한반도! 오. 예스! 오. 일본! 네! 오. 이렇게! 오. 어떻습니까? 깔끔하다! 단교라고 확실한 지도!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라들입니다. 당나라, 다음이 고구려, 네. 다음이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여기에 왜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국호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이 국호라고 하는 게 국제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하죠. 사실 국호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니까요. 영어로 우리나라를 정식 국호가 뭡니까? Republic of Korea. 그렇습니다.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Republic입니다. 공화국이잖아요. 제가 늘 들을 때마다 뭉클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 목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때로는 국가들이 목적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나라 바뀐 이름. 우리가 계속 두 번씩. 터키죠. 맞아요. 지금은? 튀르키예. 튀르키예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터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터키 샌드위치. 터키 샌드위치. 칠면조잖아요. 네. 이 터키라는 말이 우리가 겁쟁이거나 비겁자를 쓸 때 터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인들이 많이 그런다고 하죠. 투르크는 원래 뜻이 용감한이고요. 그다음에 용감한 사람들의 땅. 좋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부르기 힘들지만 자신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에르도안이 내년 6월에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조금 숨기고 이걸 내세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국호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동아시아에서 이 국호가 딱 한 번밖에 바뀌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왜입니다. 자, 이 왜는요. 작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한 번 바뀝니다. 그 국호가 뭐다? 그게 일본. 일본이에요. 오, 아, 진짜 딱 한 번 바뀌어서 일본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 바로 한반도의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백제 멸망부터 이제 출발이 돼야 될 텐데요. 백제는 몇 년도에 멸망했습니까? 뭐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660년이요. 아, 좋습니다. 자, 660년도에 이 백제는 네. 멸망이 됩니다.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끌려갔다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백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싸웁니다. 3년에 걸쳐 말이죠. 그리고 그 강도는 계속 세지는데 663년 8월 27일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 왜와 백제가 한 팀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당과 신라가 한 팀이 되어서 벌이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 전투가 바로 백강 전투. 이 백강전투는요, 바로 이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입니다. 와,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인데 왜 저는 잘 모르고 있죠? 아, 왜냐면 잘 몰랐어요. 왜? 왜냐면 한국사 교과서에 딱 한 줄 아니면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아, 왜 근데 이 한중일이 연루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세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92년에 있었던 임진왜란. 그렇죠. 그다음에 1894년에 있었던 청일전쟁. 그 최초가 바로 663년에 있었던 백강전투. 네. 그래서 오늘 이 동아시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한반도 최초의 국제전 백강전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89번째 역사전을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7세기 동아시아 4개국이 맞붙었던 그 백강전투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동아시아 최초의 해전, 그렇죠. 국제전이었는데 네, 엄청난 거죠. 와, 예. 네. 그걸 근데 모르고 진짜 있으면 많이들 몰라요. 예,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왜에서 일본으로 아까 이름이 바뀐 게 딱 한 네. 번밖에 없는 국호가 변한 이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네. 완전 처음이고 그죠? 백제가 그냥 그 왜는 백제에서 문물도 좀 전해주고 기술도 좀 전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네. 약간 우리의 영향력을 많이 받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아예 같은 나라였던 정도의 느낌이 지금 약간 그러니까 동맹관계라는 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미동맹을 규정짓는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네. 합니다. 그 2조에 보면 침략을 당했을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한답니다. 이건 자동개입 조항인데요. 네. 군사동맹이라 하면 내가 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가 침입을 당했을 때 내가 침입당한 것처럼 무조건 가서 운명을 걸고 같이 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원정 아나운서님을 딱 치면 아 내가 맞은 것처럼 딱 우리 그렇죠. 동맹관계. 그 말은, 네. 그 말은 나도 맞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큰 지금 스케일의 역사 얘기를 지금 시작할 텐데 우리가 좀 생소한 게 백강이 어디 있는지 기본적으로 뭐 처음 들어보는 강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국화꽃 이름이 나와요. 에? 음식점 이름 나와요. 네, 그리고 그리고 약간 중식집 같아. 백강. 도대체 어딘가요? 백이 하얀색이라고 친다면 강은 해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약간 느낌이 하얀 모래 해변이 있는 지역 아닐까. 아, 강과 뭔가 바다를 이렇게 이어주는 뭐 그 입구에서 이루어진 전쟁. 안면도 앞바다? 아, 그러면 안면도 앞바다에 쭈꾸미 엄청 나오는 거죠? 교수님 어디예요? 실제 백사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이거랑 관련시켜서. 놀랍겠군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듭니다. 통찰력에. 보통 백강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통상 금강으로 보는 견해하고 동진강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금강하고 동진강의 입구는 그 지리성으로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생각하세요? 금강 쪽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백강이 어디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강이 어디든지 간에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해전이 이곳에서 일어났고 네. 이후에 한반도와 외를 둘러싼 이 동아시아 전체 국제 질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